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엑셀을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배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